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들어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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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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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멜로. 네, 안녕하세요. 어, 갑자기 있었어. 봐. 어, 반대 반대. 반대 반대. 오, 이상한 사람 왔어.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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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어,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일로 와. 어, 어떻게 할까요, 문제?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생각하죠. 좋은가요? 네. 아, 왜 그래? 괜찮아. 응? 이게 사람인가? 그죠? 사람인가 아니면 또 다른 견종인가 이런. 내가 앉을게. 잘 봐봐. 얘 왜 이렇게 안 괜찮아? 오, 오, 괜찮아, 괜찮아. 오야, 자 봐봐. 냄새 맡아봐. 냄새 맡아봐. 아, 냄새 맡아봐. 오, 그래. 어때? 사람이지? 어? 잘 봐봐. 안 돼. 사람이야. 사람이야. 아, 이렇게 싫어한 건 처음 보는데? 간식 있으세요? 간식? 간식 있어요. 내가 뭐 줄게요? 쿠키? 어, 뭐 아무거나 뭐 얘가 좋아하는 거. 어. 사료도 좋아하나 보다. 좋아해. 어. 아이고, 사료 알갱이 쬐끄만하네요. 조그만한 것은 뿅! 뿅! 어이구, 싸우지 마, 싸우지 마, 싸우지 마, 싸우지 마. 일로 와봐. 담이야, 담이야, 일로 와봐. 담이야, 담이야, 일로 와봐. 어? 아이, 죽게 일로 와야줘야지. 담이는 어, 약간 소극적이다, 그죠? 네, 맞아요. 일로 와봐. 담이는 내가 이렇게 줄게요. 오, 예쁘다. 오이구, 잘하네. 오케이, 이제는 조금 진정이 되지, 그지? 아, 예쁘네요. 잘생겼네. 먹을 거 주는 사람 좋은 사람. 심하진 않았어요. 얘야 뭐 장난치듯이 얘를 좀 장난치는 건데, 이게 장난이 너무 반복되는 것 같아. 심한 장난이, 심한 장난이. 근데 그걸 좀 그냥 이렇게 지그시 구경하시더라고요. 네, 노는 걸로 봤어요, 저는. 아, 이게 노는 게요, 사실 한 끗 차이거든요. 둘이가 재밌는지, 한 애만 재밌는지. 근데 이제 보다 보니까 웬만하면 쫓겨 놀던데요. 쫓겨가도 또 다시 덤벼요, 애한테. 놀자고 그러는. 근데 그게 이제 균형이 잡혔나 이게 보는 거죠. 이게 술래 10번 하고 술래 1번 하고 이게 재밌지가 않잖아. 이상하잖아. 그래서 그런 느낌이 들 때는 이제 여지없이 이제 멈추게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팔이 이렇게 안으로 굽다 보니까 이게 그래서 지금도 아까 제가 잠깐 본 게 이 둘 사이에 평화를 원한다면 얘도 내려보내야 됩니다. 내려보내주세요. 네. 엄마가. 내려가. 이때는 내려가. 내려가. 그래. 내려가. 이게 아니라 내려가. 올라오지 마. 그러니까 여기는 너도 못 올라와가 나요. 아, 내려가. 아이고, 아이고, 내려가. 아이고, 아이고, 됐어요. 괜찮아요. 저기 왜냐면 내려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어, 지금도. 어. 미. 아, 이름 부르지 마. 내려가. 내려가. 차라리 이제는 올라오려고 하는 것을 툭 막아보세요. 아니, 너. 올라다. 막았다, 막았다. 이게 이제 2년 만에 처음 있는 일. 뭐야? 어. 무슨 일이야? 약간 이런 느낌. 일로 와. 아, 좋은 기회다. 자, 일어나세요. 네. 자, 지금 잡아. 얘가 짖었고, 아니야. 그때 같이 가보세요. 같이 가봐. 이제 어깨 펴고 이 친구를 따라다닙니다.
쫄쫄 따라다니세요. 적극적으로 따라다니면서 부딪혀도 좋습니다. 그렇죠. 따라가세요. 얼굴 쪽을 따라가는 것도 괜찮아요. 언제까지? 아직은 계속 따라가세요. 그렇죠. 따라갑니다. 딱 서 정면에 서셔도 좋아요. 얘가 제 쪽으로 올리고 막으셔야 돼요. 그렇죠. 기다리시고. 좋아요. 이러다가요. 잠시만요 라고 크게 말해보세요. 잠시만요. 그러고 나갑니다. 그 다음 막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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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지금도 보시면 이 전반적인 집의 경고를 얘네들이 울리고 자기들이 판단하고 보호자님이 이거 경고가 아니야 라고 했지만 뭘 아니야 내가 확인할 거야 라고 하는 걸 보면 여기서 리더가 좀 부재하니까 리더가 없다 보니까 둘 중에 한 마리가 리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고 지금은 리더가 하는 행동인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했을 때도 야 지금도 예 이때는 천천히 네. 저라면은 여기 올라갑니다. 올라가세요. 올라가요? 예. 그래, 서요? 예. 올라가고 밀칩니다. 예, 이때는 몸으로 밀치는 게 좋아요. 다시 내려오시고 이렇게 되면 얘가 혼란스러울 거예요. 왜 그러지? 내가 여기서 뭔가 지짐을 주도해도 돼? 안 돼? 안 되나? 아예 생각도 못 해. 왜냐면 여기서 내가 짖었는데도 지적 올라가네. 그렇죠. 미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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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있어. 있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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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발짝 또 갑니다. 또 갑니다. 그렇죠. 있어보세요. 또 갑니다. 예. 있어. 또 갑니다.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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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과 이 친구 사이에 살짝 껴들어 볼게. 있어보세요. 그러면서 내려가게 합니다. 내려가게 하세요. 내려가. 네, 내려가. 예. 하고 여기 앉으시면 돼요. 지금 나쁘지 않습니다. 딱 저 표정 있죠? 약간 시무레하면서. 아, 나쁘지 않습니다. 초보. 제가 그 영상 보면서 염려됐던 부분들은 뭐냐면 보니까 얘가 나가니까 얘가 엄청 파울링 안 왔네. 네. 제가 이제 느낀 거는 얘는 그래도 엄마라고 하는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끈끈함이 있는데 얘는 누구랑 끈끈할까가 궁금했어요. 이 친구가 이게 이렇게 두 마리 키우잖아요. 얘가 첫째고 둘째? 근데 둘째는 애기였고 얘는 다 큰 상태에서 오게 되면 어쨌거나 엄마, 따님 또 누구들은 다 직장 나가니까 얘하고만 붙어있어요. 그러면은 얘가 엄마나 우리 따님한테 주인이라고 하는 의식을 느끼는 게 아니라 같이 있는 파트너한테 그걸 느껴요. 같이 있는 파트너한테 그걸 느껴요. 그래서 차라리 엄마가 나가는 거는 하울링을 안 해. 얘가 나가면 하울링을 해요. 근데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얘 주인이 얘인 거예요. 얘 주인이 얘인 거예요. 그래서 얘를 다룰 수 없으셔. 감정적으로 뭔가 내가 선도해줄 수가 없어. 그래서 얘가 아마 주인인데 자기도 주인이 아닐 거라고 느낄 거고 엄마인 줄 알았는데 엄마는 얘 주인인 거고 딸이라고 하지만 딸은 바빠가지고 밖에 있을 거고 그리고 얘는 주인이 없는 게예요. 그렇다 보니까 누구한테나 이제 불안감을 느껴야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